소화하는 분들은 토마토나 사과 등 비타민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가 신체 리듬 회복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재점입니다. 얼갈이가 600원 내렸고 황도복숭아가 4,600원 내렸고요. 고향점은 시금치가 700원 내렸고 거봉은 2,500원 내렸습니다. 원주 원예점은 대추가 500원 오르고 무가 200원 올랐고요. 청주점은 생강이 지난주와 같고 황도복숭아가 3,300원 올랐습니다. 대전점은 파프리카와 아오리사과가 각각 지난주와 같고요. 전주점은 시금치가 400원 오르고 얼갈이가 지난주와 같습니다. 광주점은 배추가 600원 내렸고 황도복숭아가 2,100원 올랐고요. 목포점은 생강이 지난주와 같고 거봉이 800원 올랐습니다. 대구 성서점은 파프리카가 300원 오르고 무가 지난주와 같고요. 울산점은 배추가 860원 오르고 방울토마토가 지난주와 같습니다. 부산점은 얼갈이와 황도복숭아가 각각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고 제주점은 시금치와 파프리카가 각각 지난주와 같습니다. 이번엔 하락 예상되는 품목인데요. 천중도로 품종 교체된 이후 출하량이 증가한 복숭아 가격이 하락 예상되고요. 보합세 예상 품목은 반입량과 수요량이 증가한 캠벨포도를 비롯해 아오리사과와 칼라방울토마토가 보합세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